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호조를 보일 종목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덩치가 큰 종목들 위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분기에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전망은 더욱더 두드러질 전망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5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1분기에 스페셜데이가 많았기 때문에 선물하기 기능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에서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미국에서의 입지도 굳혀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호조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원 넘게로 현재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나 3월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습니다. SUV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제네시스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10% 이상 상승할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의 평균치는 현재 31만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 한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젠 KIC인데요. 이 사업을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변경합니다. A프로젠 메디신으로 사명을 변경하는데요. 사명에서도 느껴지듯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유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하면 이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글로벌 유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65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나 최근 내놓은 드라마들 빈센조 그리고 철인왕후가 시청률 10% 이상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OTT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뉴스 살펴봤습니다.